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afternoon.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Buenas tardes. Soy el Dr. Kim. Que diría el canal de café multilingue.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 백단은 회화에서 오늘은 한스 즉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6강 읽고 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6강 읽고 쓰기에 관련된 문장들의 스페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여섯 Seis. Seis. 읽고 쓰기 Leer y escribir. Leer y escribir. 네,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저기 문장을 보시면은 문장에 빈칸이 있지만 표시미 숨기를 클릭하시면은 완전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그럼 듣겠습니다. 저는 읽어요. Yo leo. Yo leo. 저는 글자를 읽어요. Yo leo una letra. Yo leo una letra. 저는 단어를 읽어요. Yo leo una palabra. Yo leo una palabra. 저는 문장을 읽어요. Yo leo una frase. Yo leo una frase. 저는 편지를 읽어요. Yo leo una carta. Yo leo una carta. 저는 책을 읽어요. Yo leo un libro. Yo leo un libro. 저는 읽어요. Yo leo. Yo leo. 당신은 읽어요. Tú lees. Tú lees. 그는 읽어요. Él lee. Él lee. 네,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써요. Yo escribo. Yo escribo. 저는 글자를 써요. Yo escribo una letra. Yo escribo una letra. 저는 단어를 써요. Yo escribo una palabra. Yo escribo una palabra. 저는 문장을 써요. Yo escribo una frase. Yo escribo una frase. 저는 글자를 써요. Yo escribo una carta. Yo escribo una carta. 저는 책을 써요. Yo escribo un libro. Yo escribo un libro. 저는 써요. Yo escribo. Yo escribo. 당신은 써요. Tú escribes. Tú escribes. 그는 써요. Él escribe. Él escribe.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 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쓸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 C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반면에 스페인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seis, 읽고 쓰기, leer is escribir, 저는 읽어요. 자, 저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읽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로 보시면은 요 레오 S 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레오 동사부의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레오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글자를 읽어요. 저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읽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글자를 목적어 어네요. 그래서 삼행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자를 읽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피닝을 보시면은 요 레오 una letra에서 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레오 동사 부위 una letra 목적어 오죠. 삼행식입니다. 그래서 요 저는 una letra 즉 글자를 레오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단어를 읽어요. 자, 저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읽어요 동사부의 단어를 목적어죠. 삼행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읽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요 레오 una palabra 에서 요 주어서 되겠습니다. 레오 동사 부위 una palabra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una palabra 단어를 레오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문장을 읽어요. 자 마찬가지로 저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읽어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문장을 목적어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문장을 읽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요 레오 una frase 자, 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레오 동사 부위 una frase 목적어죠. 삼행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는 una frase 문장을 레오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편지를 읽어요. 자, 저는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읽어요 동사 부위 편지를 목적어 삼행식이죠 또. 그래서 저는 편지를 읽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요 레오 una carta에서 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레오 동사 부위 una carta 목적어죠 삼행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una carta 편지를 레오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책을 읽어요 해서 또 저는 주어서 되겠습니다. 읽어요 동사 부위 책을 목적어 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요 레오 un libro 해서 자 요가 주어서 되겠습니다. 레오 동사 부위 un libro 목적어 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un libro 책을 레오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읽어요. 자 여기서 저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읽어요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읽어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요 레오 자 요것도 주어서 되겠죠. 레오가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레오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읽어요. 자 당신은 또 주어서 되겠죠. 읽어요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당신은 읽어요.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tú lees. tú 주어서 되겠습니다. lees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tú 당신은 lees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는 읽어요. 자, 그는 또 주어서 되겠습니다. 읽어요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는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엘 레 자, 엘 주어서 되겠습니다. 레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엘 그는 레 즉 읽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써요. 저는 주어에서 되겠죠. 써요가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써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은 요 에스크리보, 에스 에스크리보. 자, 요 주에서 되겠습니다. 에스크리보 동사부 일형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에스크리보, 즉 써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글자를 써요. 자, 저는 또 주에서 되겠죠. 써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고, 글자를 목적어, 또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글자를 써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펠을 보시면은 요 에스크리보 우나 레트라 해서 요 주에서 되겠습니다. 에스크리보 동사 부위 우나 레트라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우나 레트라 글자를 에스크리보 써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단어를 써요. 자, 저는 또 주에서 되겠죠. 써요가 동사 부위 단어를 목적어 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써요 되겠습니다. 삼형식이죠.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요 에스크리보 우나 팔라브라 해서 요 주에서 되겠습니다. 에스크리보 동사 부위 우나 팔라브라 목적어죠.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는 우나 팔라브라 단어를 에스크리보 써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문장을 써요. 문장을 써요. 자, 저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써요가 동사 부위 문장을 목적어 또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문장을 써요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페인어 보시면은 요 에스크리보 우나 프라세에서 자, 요가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에스크리보 동사 부위 우나 프라세 목적어 삼형식이죠. 자, 그래서 요 저는 una frase 즉 문장을 escribo 써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편지를 써요. 자, 또 저는 주에서 되겠습니다. 써요가 동사 부위 편지를 목적어 오.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편지를 써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은 요 에스크리보 우나 카르타 해서 자 요가 주에서 되겠죠. 에스크리보 동사 부위 우나 카르타 목적어 오죠. 또 마찬가지로 삼형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우나 카르타 편지를 에스크리보 써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책을 써요. 자 여기서 저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써요가 동사 부위 책을 목적어 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책을 써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펠 보시면 요 에스크리보 운 리브로에서 요 주에서 되겠습니다. 에스크리보 동사 부위 운 리브로 목적어 또 삼형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운 리브로 책을 에스크리보 써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써요. 자, 저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써요가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써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를 보시면 요 에스크리보 해서 마찬가지로 요가 주에서 되겠죠. 에스크리보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요 저는 에스크리보 써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은 써요. 자, 당신이 또 주어 되겠습니다. 써요가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써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 tú escribes 해서 tú가 주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escribes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tú 당신은 escribes 써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는 써요. 자, 그는 써요 해서 그거는 주어에서 되겠죠. 그 다음 써요가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그는 써요 되겠습니다. 다음 스페인어 보시면은 엘 에스크리베 에스 엘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에스크리베 동사 부위 일형식이죠. 그래서 엘 그는 에스크리베 써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형들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6,
Leer y escribir. Leer y escribir. 저는 읽어요. Yo leo. Yo leo. 저는 글자를 읽어요. Yo leo una letra. Yo leo una letra. 저는 단어를 읽어요. Yo leo una palabra. Yo leo una palabra. 저는 문장을 읽어요. Yo leo una frase. Yo leo una frase. 저는 편지를 읽어요. Yo leo una carta. Yo leo una carta. 저는 책을 읽어요. Yo leo un libro. Yo leo un libro. 저는 읽어요. Yo leo. Yo leo. 당신은 읽어요. Tú lees. Tú lees. 그는 읽어요. Él lee. Él lee. 저는 써요. Yo escribo. Yo escribo. 저는 글자를 써요. Yo escribo una letra. Yo escribo una letra. 저는 단어를 써요. Yo escribo una palabra. Yo escribo una palabra. 저는 문장을 써요. Yo escribo una frase. Yo escribo una frase. 저는 글자를 써요. Yo escribo una carta. Yo escribo una carta. 저는 책을 써요. Yo escribo un libro. Yo escribo un libro. 저는 써요. Yo escribo. Yo escribo. 당신은 써요. Tú escribes. Tú escribes. 그는 써요. Él escribe. Él escribe.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이 있거나 또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두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 Espero poder vernos otra vez.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